죽음을 부르는 미세먼지 연속 기획. 오늘은 정부의 겉도는 미세먼지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래된 경유차를 일찍 폐차하도록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찔끔 편성하는 바람에 모든 차량을 조기 폐차하려면 10년이 걸릴 판입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거리를 달리는 경유차들. 시커먼 배출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2005년 이전에 나온 차량들은 저감장치가 없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들 차량을 폐차하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2년째 예산이 조기에 바닥났습니다. 조기 폐차 대상인 노후 경유 차량은 수도권에서만 89만 대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올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5.8%에 불과합니다. 조기 폐차에 10년도 넘게 걸릴 판입니다. 그때는 마감이 되어가지고 신청을 못하였고 이번 년에 신청을 했는데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신차 구입 시 차종 구분 없이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 폐차하고 또 경유차를 구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노후 차량을 폐차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새로운 승용차 경유차, 그러니까 디젤 승용차를 대대적으로 또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오늘부터 발령 요건이 완화된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공공기관 차량이 수도권 전체 차량의 약 3%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